안녕하세요. K 사전 깜냥입니다. 싱크웨이에서 출시한 SM9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카디오이드, 스테레오, 옴니 다이렉셔널, 바이 다이렉셔널 중에 하나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인데요. 카디오이드란 단일 지향성을 뜻하며, 스테레오는 다들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옴니 다이렉셔널은 무지향성 혹은 전방향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, 바이 다이렉셔널은 흔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양방향성을 뜻합니다. 주변 소리를 걸러내야 하는 헤드셋 마이크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디오이드는 뒷면에 감도가 거의 없는 것을 뜻하죠. 앞, 뒤 이런 식으로 감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. 스테레오는 왼쪽, 오른쪽 이렇게 소리가 양쪽으로 구분됩니다. 바이 다이렉셔널은 앞, 왼쪽, 뒤, 오른쪽, 앞과 뒤의 감도 차이는 거의 없지만 왼쪽, 오른쪽의 감도가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옴니 다이렉셔널은 앞, 왼쪽, 뒤, 오른쪽, 구분 없이 감도가 일정하죠. SM9 마이크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.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정도라면 개인 방송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글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칼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